바른사회 공동대표 그리고 명지대학교 명예 교수님이신 경제학 전문가 박사님 조동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쪽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동근입니다. 이 강의를 황교안 대표가 보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전달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다시피 데피니션이죠. 사회로 총선 국회의원 뭐 뽑는 그런 선거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보시면요. 국가 운명이 아니에요. 운명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정해진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운명을 명운으로 바꿨어요. 사실이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명운을 바꾸는, 가르는 그런 체제 전쟁에 지금 현장에 계신 전사들이십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 굉장히 각오를 좀 단단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다고 그러죠. 하지만은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수술을 할 때 보면 아주 결정적인 그 시간은 몇 분에 몇 분. 그 몇 분이 뭐죠? 지금 개인의 그 목숨을 살릴 수 있고 그렇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길 수가 있어요. 자꾸만 우리가 부정적으로 뭐 짧다 짧다 보지 마시고 그러고 또 때에 따라서 뭐죠? 진짜 참 너무 마이동풍 같은 그런 분들한테도 계속해서 우리가 시그널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뭐 문재인이 들을 리는 없겠고 듣기도 원하지도 않지만 우리 이쪽에 있는 어떤 우파의 한 축을 이루는 그런 한국당 사람들은 이 강의를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로 하면 나중에 남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광호 우리 국장님께 이 파일을 남겨놨으니까 언제든지 드릴 용의가 있어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제가 어저께 이거를 새벽 3시까지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미중한테 이게 힘이 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명예 교수니까 조금 이제 리타이어를 한 거거든요. 타이어를 이제 바꿔 꼈는데도 불구하고 새 타이어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를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그들은 무엇을 하려 하겠는가? 당연한 거죠, 보면요. 우리가 짐작되는 게 이미 2018년 3월에 그들은 개헌을 시도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요. 정권이 국가 위에 있는 게 아니죠. 정권이 국민입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냐면, 여기 보다시피 개헌의 내재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손대면 안 되는 언타처블한 그런 성역까지, 즉 뭐냐면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골격의 손을 대려했습니다. 만약에 사회를 총선에서 이기면은 더욱 노골적으로 사회민주주의적 배열을 시도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다 일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제전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사회를 총선 전체를 묶는 국민의 공감을 자아내는 전략을 자유한국당은 갖고 있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제일 먼저 질문이 뭐냐면 한국당은 자유 이념과 가치에 확신을 갖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실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요. 이게 뭐예요? 어? 무슨 뭐 미안하지만 무슨 뭐 조기 축구회도 아니고 말이죠. 그럼 두 번째 한국당은 숨어있으세요. 태극기 시민이죠. 태극기 부대가 도대체 뭡니까? 배은망덕하게. 네, 태극기 부대는 군인을 모독하는 거고 시민을 모독하는 겁니다. 태극기 세력이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도대체 부대예요? 부대 도대체. 부대찌개도 아니고 도대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지지세력, 그 다음에 가용자원을 어떻게 극대화할 거 방책이 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시간은 충분치 못하지만 반문재인 정치 에너지를 결집시키면은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오늘 제가 드리는 어떤 메시지예요, 사실요. 그 다음에 체제의 어떤 실험의 명징한 결과, 지금도 사회주의가 그렇게 그리운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도 도대체 말이죠. 이 소년의 어떤 그런 그 절망감을 이 인간들이 알까요, 도대체?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2018년도 복귀를 좀 해보자고요. 개헌을 시도를 했죠. 개헌 발의할 때도요, 아주 발칙했어요. 절차상의 위헌 시비가 붙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국무회의를 패싱했습니다. 이건 복귀예요, 복귀요. 팩트입니다. 뭐냐면은,
청와대는 2018년 3월 26일 국무회의에 개헌안을 상정하고 당일 반대 토론 없이 개헌을 발의했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지금. 무슨 뭐 조기축구에 규정 바꾸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가관 발칙한 건 뭐냐면은 그 후 발의한 다음에 개헌안을 법무부 장관이 아니에요. 조국 정무수석을 통해서 세 번에 쪼개서 국민에게 공개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지금. 조국 이때도 이미 나왔어요. 우리가 그거를 간과를 했을 뿐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문 형식을 빌려서 한 것도 도대체 말이 됩니까? 개헌특별자문위원회 이미 기구예요. 프랑스 헌법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건 제가 꼭 명기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3조 1항에 이거예요. 국가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맞죠? 그 다음에 국민은 대표자나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가주권을 행사한다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요. 이게 프랑스 헌법의 3조 1항입니다.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2항은 자연스럽게 1항에 연결돼서 국민의 일부나 특정 개인이 주권 행사를 특수하게 부여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이 기준에 따르면은 무슨 원전 공론화 위원회, 무슨 뭐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 전부 다 이건 뭐죠? 이건 다 위원회 위헌. 이대로 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말이죠. 국민이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 원전 공론화 위원회에게 정책 결정권을 우리가 부여한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발칙한 생각이에요. 도대체 발칙한 이게. 이거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요. 3조 1항이 우리나라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맨날 베끼려고 하는 불란서 아닙니까? 국가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은 대표자나 국민 투표를 통해서 국가 주권을 행사한다라고 정확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나 어떤 특정 뭐 집단이 주권 행사를 부여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조금 좀... 하려 했던 게 뭐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게요. 우선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려 시도했죠. 시도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유없는 민주주의 한번 그 모습이 어떨까 좀 봅시다. 좀 이따가요. 그 다음에 북한의 명칭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따라서 자유민주에서 민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는 자유가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요. 자유에 구속되고 자유가 제한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되지 않으면은 이런 식의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어떤 인민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이걸 노리는 거 아닙니까? 사실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고자 했냐면은 자유시장 경제 반환 여러 조항을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현재 노동운동 뭐 다 좋아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정리해고 반대 파업권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파업권을 인정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민주노총에 그냥 뭐 완전히 날개를 달아주는 거죠. 그러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고 뒤집힌 운동장이 되는 겁니다. 다 이걸 갖다 이렇게 시도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을 헌법에 반영을 하려고 했어요. 현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1항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사실 하위법에는 몰라도 이걸 헌법에다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도대체 이게 사회주의도 아니고. 만약에 이렇다면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맞다면은 조용필과 조용필을 카피한 주용필이 같은 출연료를 받아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도대체. 도대체 누가 임금을 갖다 시장이 결정하는데 이걸 갖다 제3자가 너랑 같이 받아라고 이렇게 2인 3가를 묶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얼마나 발칙합니까? 여기 이제 결론이 아니니까 좀 빨리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토지 공개념. 여기 뭐냐면 신설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 법률로서 특별한 제한을 가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걸 했던 거예요, 그때. 지금 보면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요, 토지 공개념하고 전혀 무관해요. 여기 보세요, 보면요. 토지 공개념을 완벽하게 채택하는 중국에서 부동산 광풍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도대체. 이 번지수를 모르고 추미애 같은 사람 마찬가지예요. 미안하지만 지력이 그밖에 안 돼, 지력이. 그밖에.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면서 책을 보고 생각하고 토론합니까? 그게 아니고 정해진 대로 모범 답안대로 읊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15 총선에서 한국당에 패배하면 유사 전체주의, 민주 독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 뭐죠? 아주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체제 전쟁 중이다 이런 얘기를 올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한국의 민주주의는요, 약간 이론적인 건데 한번 이론 보정을 좀 하자고요. 좀 가볍게. 뭐냐면은 다수결주의의 함정에 이미 빠져 있어요. 민주주의 아무것도 안 해요. 의사결정 방법에 있어서 다수결을 따른다는 민주주의입니다. 데모크라시 아니에요. 데모. 스스로 민중이 자기를 지배하는 것이 이게 민주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민주주의는 정권 창출 및 정책 결정의 절차일 뿐 그 자체가 절대선일 수가 없는 거죠. 보세요. 선거로 창출된 어떤 정부처럼 비효율적이고 부패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부가 덜 민주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 보면요. 따라서 다수결로 통과된 것 자체가 절대선이 아니죠.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다시피 99%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1% 소수자 제거를 투표로 결정한다면 이 역시 민주적인 결정이 되겠죠. 소위 문제인식에 도대체 현재.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환상을 벗어야 됩니다. 환상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민주주의는 입헌 자유주의에 의해서 제약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민주주의는 콘텐츠로서 입헌 자유주의에 의해서 제약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면은 민주독재로 흘러가게 돼 있다고 봅니다. 현재 그거 아닙니까? 무슨 공수법 그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그게 무슨 터무니없는 거예요. OECD에서 이 공수법을 갖다 지금 설치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공수처를, 그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컷입니다. 조금 좀 한 1, 2분 더 좀 할애를 해 드릴게요. 민주주의 이전에 입헌적인 자유주의가 먼저 확립됐어요. 무지하게 중요한 그 맥락이에요.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1840년 후반에 입헌적 자유주의, 그러니까 constitutional liberalism, 그러니까 헌법의 기초를 둔 자유주의 골격이 완성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1940년대 후반 돼서야 비로소 보편적 참정권이 보장된 본격적인 민주주의가 확립된 거예요. 따라서 민주주의는 이거는 의사결정 방법이에요. 다수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민주주의, 이건 나중에 참정권을 확대하는 그 과정에서 나중에 완성된 거고, 민주주의 컨텐츠가 바로 뭐냐. 그것이 그 컨텐츠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알맹이가 바로 뭐냐면은 입헌적인 자유주의다 이겁니다. 그래서 컨스티튜셔널, 헌법에 기초한 그런 자유주의다 그거죠. 그래서 입헌적 자유주의의 핵심 딱 두 줄이요. 어렵지도 않아요. 자유주의 이게 뭡니까?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거죠. 자유주의, 개인의 자유, 신성 불가침의 자유를 받아들여 존중하는 것, 또는 입헌주의, 헌법에 기초한 거죠. Constitutionalism, 이것은 법치다 그거죠. 따라서 보면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입헌주의에 따라서 법치로서 국가 권력이 남용되는 걸 막는 장치 세트로서 민주주의인데, 우린 도대체 그냥 많은 사람 원한다 이것만 갖고 민주주의를 생각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나가기를 원한다고 제가 나가는 거 아니죠. 제가 나갈 이유에서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를 밀어붙이는 것이 얼마나 그 참 창피한 겁니까? 도대체. 예? 모든 인간은 천부의 인권을 가지며, 그렇죠. 모든 인간은 천부의 인권을 가지며, 정부의 권력은 법에 의해서 제한되어야 되는데, 이거예요, 이거 보면요.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천부예요, 천부. 따라서 함부로 무슨 뭐, 그 쓰잘든 법률을 갖다 만들어서 개인의 자유를 갖다 구속하는 것이 그게 말이 민주주의지 뭡니까, 도대체 그게?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유사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모든 인간은 천부의 인권을 가지며, 정부의 권력은 절대 적으로 법에 의해서 제한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입헌적 자유주의 헌법 장치가 바로 이런 거예요. 법치를 하라. 사유재산권을 갖다 인정하라. 권력을 분립하고 표현, 집회, 결사 자유를 두는 것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지금.
국가 권력이 남용되는 걸 막는 장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이제 민주주의하고 자유주의가 갈등하는 걸 우리가 여태까지 너무 관심을 안 뒀어요. 갈등으로 하는 겁니다. 갈등. 따라서 민주주의가 나오지 못하도록 자유주의가 그걸 갖다 포괄적으로 안아야 되는 거죠, 보면요. 그래서 이 갈등이죠. 18세기, 19세기 이론가들 뭐를 다 경계했습니까? 민주주의가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한 거죠. 메디슨, 토크빌 전부 다 다수독대죠. 티러니 of the majority죠. 많은 사람이 원한다고 그것이 절대 진리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입헌적 민주주의, 다시요. 입헌적 자유주의가 없는 민주주의는 인민독재 시작이다. 이겁니다. 입헌적 자유주의가 없는 민주주의, 우리 같은 그런 현재죠. 인민독재 시작이다. 결과적으로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 오남용을 유발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이 원한다 그 자체는 우리가 존중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절대 선일 수가 없는 거고 그걸 빙자해서 개인의 자유를 갖다 침탈하고 자기는 정치적 이득을 취하면 우리가 반드시 뭐죠? 저항을 해서 그거를 꺾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겁니다. 그 다음에 10월 보자고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공정의 미명하에 가려진 좌파 세력의 위선과 거짓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개혁으로 위장한 영구 집권을 이거를 뭐죠? 봤기 때문에 분노한 거죠. 우리는 지금 항상 위만 보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강조하는 것도 사실 두 번째 부분이에요. 문재인 정권의 개혁으로 위장한 영구 집권 음모에 분노했다 그런 얘기죠. 여기 보면은 조국 사태를 통해서 사실 정의하고 공정으로 그렇게 가면으로 가려진 것, 그죠? 철저히 목도했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하죠. 문재인 대통령의, 앞으로 대통령을 빼겠습니다. 한 번 내가 존중했죠. 문재인의 오만과 독선, 정의와 공정에 반한 인사를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며 자신을 자유주의자면서 사회주의자라고까지 말한 조국을 대한민국 체제의 파수꾼이어야 될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이 오만과 독선에 대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 거고 비난하고 정황을 한 거죠. 보면 그게 이게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도대체 사회주의자라고까지 얘기한 사람을 갖다가 게이트키퍼인 문직인 도대체 뭐예요? 법무부 장관에 앉혀요 도대체. 그 다음에 또 가관인 거는 문재인은 임기 반환점 불과 얼마 전이죠. 반환점을 돌면서 이렇게 미사 요구를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갔다고 미화를 했습니다. 단 반환점을 돈 바로 그날 같은 날 검찰은 조국 부인 정경심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기소를 했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도대체.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을 못해요 사실이요.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대단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나 너 철면패 도대체. 같은 날. 예? 이게 도대체 뭡니까? 무너진 나라를 뭘 다시 세워요? 그렇다 칩시다. 그 다음에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갔다. 바로 그날 검찰은 조국 부인 정경심을 그것도 뭐죠? 권력에 사유하죠. 미공개 정보. 얼마나 치사한 겁니까 도대체 이게. 이게 인간의 도대체 이게 지금요. 미공개 정보. 누가? 공직자 가족이. 예? 정치적 동거를 위한 공수처 신설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에 맞교환. 이게 바로 불륜이야. 이걸 어떻게 맞교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보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이제 진행되니까 민주당은 정권 보위를 위해서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서 공수처 신설을 얘기를 했고 또 하나 군소정당은 의석수 확보를 위해서 연동제 선거법을 이거를 제안한 거죠. 이것이 맞교환된 겁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그래서 정치적인 동거를 위해서 공수처를 신설하고 공직자 선거법 개정 맞교환돼. 그러니까 이게 빨간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반민주적인 폭고예요, 폭고. 이게 폭고라고 해도 도대체 폭고. 제가 말을 과장했습니까? 왜 폭고냐? 범여권 정당 간 정치적 지대 추구에 따른 거래 결과로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폭구다 그런 얘기죠. 위민을 위한 국민을 위하는 거죠. 위민을 위한 숙고와 논의 대신에 정파적 이해에 의해서 국가의 근본 틀이 농단된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요. 얼마나 화가 나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개혁이에요 도대체. 집권 기반을 갖다 뭐 나중에 뭐 얘기하겠지만 뭐 그런 거고요. 이거 보세요. 정치 에너지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이 도대체 이 세력, 이 피 끓는 어떤 그 분노, 정치 에너지를 어떻게 이걸 녹여낼까. 이거를 갖고도 선거에서 활용하지 못했다 하면 그거는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 이 중에 한 분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있었어요 그날이요. 보면은 다 있었죠. 그렇잖아요. 보면은 이 정치 에너지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이거죠. 보면은 어떻게 총선을 이길 것인가. 간단해요. 작년 10월 범국민적 광화문 집회를 제대로 해석하면 답이 있습니다. 10월 자유항쟁에 정치 에너지를 선거로 담아내지 못하면은 정치권의 직무유기이자 무능이죠. 이걸 왜 담아내지 못하냐 그런 얘기예요. 이거죠. 울분이에요 도대체 지금도. 국민이 광화문에 모인 것은 분노만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10월 항쟁의 기저에 깔린 자유시민의 각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분노해서 화가 나서 나온 사람들은 도대체 뭐, 그건 너무 이렇게 대중을, 국민을, 시민을 격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저게 뭐, 이 청와대 쪽에서 하는 얘기죠. 우리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10월 항쟁의 기저에 깔린 자유시민의 각성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재인은 집권하면서 소위 입법, 행정, 사법은 물론 언론 등 국가의 총체적 권력을 순차적으로 장악하면서 집권 영속화를 꾀한 것을 국민들이 인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나간 거죠. 보면 그래서 뭐죠? 각성한 그 밑에 있는 기저에 그걸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드루킹 사건이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댓글 여론 조작 사건임에도 2심 판결이 미뤄지고 있어요, 보면요. 2018년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도대체. 위 두 사건은 미국이라면은 당연히 탄핵되고도 남는 거죠. 닉슨 대통령이 왜 탄핵됐습니까? 특별 검사를 해임을 해서 수사를 방해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보면요. 우린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드루킹 사건 2심 판결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미루고 있고, 도대체. 그 다음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객 의혹. 지금 그걸 갖다 막기 위해서 추미애란 그 도대체 어떤 그런 참 이상한. 나중에 보세요. 법무장관은 뭐가 화려합니까? 나중에 그 지나간 세월. 후에 자기 행태를 어떻게 그 여자가 묘사할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도대체. 예? 진짜 그게 화가 나는데 윤석열 손발자루가 도대체 무슨 뭐 항명을 해서 일단 보십시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힘들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김영호 공관장의 인식 보세요. 이런 자리에 참석한 사람을 이런 자리에 참석한 사람을 촛불 정신이 정치 개혁?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 밑에 왜 써요, 도대체? 이 밑에 왜 쓰냐고. 언제인지 아세요? 보면 이게 한참 과거가 아니에요. 2018년 10월 25일에 어디에 보면, 여기 있잖아요, 보면요. 저 뒤에요. 잘 안 보실 거예요. 장소가 어디예요? 국회의원 회관이에요. 아니, 어떻게 참 이 자리에 서시냐, 그런 얘기야. 그럼 섰어. 그럼 that's okay. 하지만 뭐죠? 이분이 지금 어디를 옮겨서 어디 현지에 계십니까? 이런 자리에 참석한 사람 무슨 공관위원장에 도대체 안치냐 그런 얘기. 다른 자리가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선거를 하겠다는 거야 갖다 바치겠다는 거야 도대체요. 이게 지금 보자고요. 김영호 공관장 제가 이제 굉장히 체계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어느 시대인데 보수니 진보니 캐캐묵은 논리를 따지는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팩트예요 팩트.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건요. 어느 시대인데 보수니 진보니 캐캐묵은 논리를 따지냐. 제발 보수를 진영 논리를 폄훼시키지 마세요. 이게 무슨 진영 논리입니까? 이건 너무 진짜 그분이 정책을 했다는 게 너무 이상할 정도로 저는 안 믿어져요.
제 공대 출신이고 제가 경제학하는 사람 이렇게 들어보는데 평생 정치에 몸담아 오시고 정치학을 전공하신 분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보수가 진영 논리입니까? 도대체 이게? 아휴, 진영 논리는 주장의 객관성, 합리성, 논리성을 무시하고 자신이 속한 진영에 속했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폐쇄적인 거죠. 바꿔 말하면 진영 논리는 패거리야, 패거리, 패거리. 그렇지 않습니까? 진영 논리의 동의어는 패거리예요, 패거리. 우리가 남이가 이런 얘기죠. 그리고 진영 논리에 빠지면은 자신을 미워하는 상대 진영의 인사를 공공의적으로 몰아가요. 그래서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어디 이런 진영 논리에 이걸 갖다 이걸, 이거는 너무 제가 화가 나면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예? 만약에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 자유주의, 보수주의를 진영 논리로 간주한다면은 이론의 궁핍, 철학의 빈곤, 정치적 상상력의 부재, 역사 지식의 결핍을 드러낸 겁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김명호 그 선생께서는, 그 원로께서는 이 말 한마디, 이것 때문에 바로 자신은 뭐 이론의 궁핍, 철학의 빈곤, 정치적 상상의 부재, 역사 지식의 결핍을 드러냈는데 그 자리에 어울립니까? 차라리 다른 쪽으로 가서 그분을 모시고 예우하세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얼마나 위중한데 가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공간의 재구성 논의, 다시요. 공간의 재구성 논의 소모적 정쟁이 아닙니다. 왜 지금 두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이건 무슨 철학이 아니고 무슨 픽스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좀 선거 좀 많이 남았어요. 제가 말은 뭐냐면은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공간이 재구성 논의하자는 거예요. 이건 최소한 더 소모적 정쟁이 아니다 그겁니다. 광화문을 매운 10월 자유시민행정의 정치 의사를 취합할 수 있는 통로를 공간 위에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요. 그 몇 명 거기 뭐 모르겠어.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 보세요. 보면요. 아까 말한 대로 광화문이 거기 통로가 됩니까? 전혀 안 되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공간의 재논의는 시계를 뒤로 돌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린 지금 뭐냐면은 공간의 재구성 논의를 해야 돼요. 절대 소모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지금. 예? 그 다음에 또 너무, 특히 이제 보면은 그 한국당이 너무 실망스러운 게 지금도 그래요. 집토끼, 산토끼, 이분법의 치명적인 오류에서 못 벗어나요. 집토끼는 늘 그 자리에 있을 테니까 별짓을 다 하더라도 늘 그 자리에 있을 테니까 산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그런 구태연의 생각입니다.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집토끼 얼마나 상처를 줬고 그러면서 정당의 정체성을 얼마나 훼손시켜 왔어요. 보면요, 이 바보들 도대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집토끼로 만들어야 되죠. 누구를? 산토끼를 집토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요. 이걸 갖다 뻔한 걸 갖다 안 하고 도대체 맨날 갖다 여기는 구박하는 거야. 넌 여기 그대로 있어. 안전병이니까. 가서 도대체 그럼 아무도 없어요. 보면은. 레이건과 대처가 표심을 잡기 위해서 좌클릭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레이건과 대처가 표심을 잡기 위해서 좌클릭했다. 그게 아니죠.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그래 사람이 모이는 거죠. 지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중간 지대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건 아니잖아요, 지금요. 보세요. 이념 정에서 제3의 길은 없습니다. 이념 정에서 제3의 길은 없는 거죠. 중도는요, 제발 혼돈하지 마세요. 방향이 아니에요. 로드가 아닙니다. 디렉션이 아니고, 정도. 쉽게 말해서, 중형 내지 과유불급을 얘기하는 거죠. 흥분하지 말아라. 냉정하라. 그런 의미에서 중용을 취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중도입니까? 도대체 그게. 디렉션이 아닙니다. 지금 그게. 가치가 아니고 방향이 아니고 하나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 지나지 않아요. 지금요. 그래서 중위자 투표자 이론이라고 있죠. 다 아시죠? 오해를 합니다. 중도 가치가 아닌 중간값을 갖다 선점해야 선거에서 이긴다는 그런 거지. 뭐 새로운 길이 있는, 묘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 맨날 집토끼로서 구박을 받았고, 그리고 산토끼 잡으러 가면 조롱만 당하고 자기 정체성이 무너지고 조롱의 대상이 되면서 어찌도 못하고 경제 민주화를 우리가 왜 먼저 얘기를 합니까 도대체? 예? 문재인, 트럼프, 마크롱은 거의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어요. 좌편향한 소위 중도로 온 한국의 경제 성과가 제일 열등합니다 지금요.
이걸 보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념적에서 제3의 길이 없어요. 중도는 방향이 아닙니다. 하나의 정도라고요. 지나치냐, 아니냐. 따라서 중용, 내지 과육 불급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무슨 로드가 어때, 무슨 철학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요. 이게 진짜 너무 그다음 화가 나고, 예? 그겁니다, 지금요. 이제 보세요, 이제. 자유한국당 소탐댄실. 야권 통합, 외연 확장, 중도 포용으로 등치를 키운 늘 자유 우파의 정체성을 상실하면 그것이 소탐대실이에요. 네. 유승민 등 복당파가 아닌 자유주의 시민 세력의 통합의 축이어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다시 한 번요. 유승민 등 복당파가 아닌 자유주의 시민 세력의 통합의 축이어야 됩니다. 복당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온 거에 지나지 않아요. 따라서 백의 정권은 마땅한 거예요. 무슨 얘기야 도대체.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 있어. Stay there where you are. 이게 도대체 뭘 갖다 그 잘난 척. 참 제가 통합의 주체와 대상 조문 퇴진을 외쳤던 애국시민의 절규와 바램을 통합 논의에 녹여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통합의 주체와 대상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현실적으로 탄핵을 묻고 갈 수 있습니까? 실처 얘기하기. 하지만 묻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안 해요, 안 해요.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은 당시 충분히 숙고하지 못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정적에게 집권의 빌미를 주었음을 성찰한다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통합의 물꼬가 트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2비비를 가리는 거는 상대방의 정치 생명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 은퇴 그게 아니야. 그러지 말고 최소한은 뭐냐면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당시에 충분히 숙고하지 못해서 의도하지는 않았죠. 결과적으로 정적에게 집권의 빌미를 준 것에 대해서 성찰한다라고 얘기를 왜 못합니까? 성찰한다 정도까지 얘기를 못합니까? 그게 뭐가 잘났다고. 유승민 뭐가 이렇게 잘났다고 도대체. 이런 되게 비겁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전제가 깨진 거죠. 따라서 그들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니고 쓰레기.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도대체. 그렇다면 최소한도 뭐 성찰한다. 그렇다 우리가 12비비를 가리면서 너 내려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정치 생명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고해 성사는 치욕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용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실을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자유시민항쟁에 있는 사람들 다 모죠. 의견을 녹여내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기는데 이기지 못한 우리가 게을르고 우리가 잘못한 거죠. 그 많은 사람이 그 광화문에서 왜 나왔습니까? 지금 한국당을 갖다 지금 위에서는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에너지를 담아내지 못한 그 당에 왜 계십니까 도대체? 왜 계시냐고요 지금. 그 다음에 자유에 의해 민주가 제어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한없이 타락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가 그 예예요. 마두라. 또 보세요. 뭐 차베스도 되지만. 보세요. 보면. 옛날에 저기 후세인도 보면 97%, 98%다. 지지가. 위도 마찬가지예요. 김일성도 말이야. 옛날에 99%, 100%도 되지. 그게 민주주의 맞습니까? 도대체 그게. 자유에 의해서 민주가 제어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한없이 타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문재인 정권의 민주주의 타락, 민주 독재죠.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 개혁과 무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키려는 국가 권력 구조의 편법적인 변경이 전해하지 않습니다. 뭐 고민정이라는 청와대 대변은 참 안타까운 여자예요 보면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청와대 대변은 이름은 내가 안 써서 일부러요.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국민들이 판단하셨기에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논평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뭐죠? 무엇이 검찰의 뭐야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있는 걸 특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해 도대체. 그게 무슨 대변이냐 도대체.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보면 참 그 지력이라는 건 너무 진짜 참 답답한 거예요. 보세요. 그 말 그대로입니다, 보면요. 왜 통과됐냐?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국민들이 판단하셨기에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었다. 그러면 무엇이 자의적이고 무엇이 위협적인 권한 행사였는가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연동형 선거법 개정 더해지면서 좌파 연합은 강고한 진지를 구축했어요. 이해찬 그 말대로, 같은 학번이에요, 같은 학번. 예? 이해찬 말대로 50년, 100년의 좌파 집권의 판을 깔았을 수 있을지 몰라요. 추미애 법무장관은 인사권을 남용해서 청와대를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의 수족을 제거를 했어요. 문재인의 안한무인 정치에서 국민이 통절한 것은 법치 실종과 민주주의 타락입니다. 4.15 총선을 통해서 그들을 끌어내리는 교두보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과격한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에필로그입니다. 4.15 총선은 왜 체제 전쟁인가를 한번 다시 한번 은밀히 해보자고요. 문재인 포퓰리즘 정치에서 국민의 깨달은 것, 깨달은 겁니다. 자유와 민주 간의 긴장 관계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하신 거예요. 여태까지 민주주의는 다 좋은 줄 알았어요, 보면요. 민주 그 전에 자유와 민주 간의 긴장 관계가 존재한다는 걸 처음으로 인식한 거죠. 이판적 자유주의 없는 민주주의, 즉 자유에 의해서 제약되지 않는 민주는 민주 독재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일반 대중이 절실하게 깨달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유 침해, 인권 경시, 권력의 오남용 등은 다수 지배에서 온다는 것도 알게 된 겁니다. 따라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판적 자유주의 없는 민주주의, 쉽게 말해서 자유에 의해서 제약되지 않는 그런 민주는 그거는 민주 독재다 그거죠. 민주주의가 중후 정치로 흐르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각성된 자유민주 세력에 의한 선거혁명이죠. 우리가 선거혁명에 성공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중후 정치로 좀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보면요. 4.15 총선은 왜 체제전쟁이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전쟁이죠. 선거에서 패배하면 노예와 불정의 사회주의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현실입니다. 현실. 다 왔습니다. 경제활력 해치는 국가개입주의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뭘 이해해서 비롯된 거예요. 경제활력을 해치는 국가개입주의. 자기가 능력 없으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나설수록 설칠수록 재정은 낭비되고 일자리의 질은 낮아집니다.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지금요? 정부가 능력도 없으면서 설치면 설칠수록 머리에 든 거 없이 국가 무슨 고용주 우리 고용주 변호사님이 계신데 거기는 고용주 여기는 고용주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나설수록 재정은 탕진되고 일자리 질은 낮아지는 거죠. 공공 개념의 남용 제발 맨날 사회주의니까 뭐 정의는 우리 모두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죠. 그런데 이게 사회적 정의가 되면 뭐죠? 어떤 사람은 추가 부담을 줘야 되고 다른 사람은 사회적 특혜를 누려야 한다고 그렇게 비도덕적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이 사회적이란 사회적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이란 말을 붙이면 정의 that's it 끝나는 겁니다. 사회적 붙이는 게 되는 거죠. 누구는 더 부담해 누구는 혜택을 받아야 돼. 바로 도대체 그 많은 노인들한테 뭐 20만원, 30만원, 그래서 100만원, 뭐 200만원, 그래 동원하는 게 다 뭡니까? 매표. 매표 행위죠, 도대체. 뭡니까? 사회적 정의에는 결국 기업, 납세자, 시민을 특정 부류의 복지 지출을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현금 살포, 복지 지출. 복지 지출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은 현금 살포성 복지 지출은 후속 세대에게 부담을 안기는 기성세대 가장 비도덕적인 미래 착취 행위입니다. 다시 한 번요. 현금 살포 복지 지출은 후속 세대에 부담을 안기는 기성세대의 가장 비도덕적인 가장 추한 미래 착취 행위다 겁니다. 국민의 분노 결론입니다. 국민의 안위와 민복이 아닌
집권 연장을 위해 국가 조직과 권력을 수단화한 것이 알려졌을 때 국민은 분노합니다. 개혁으로 위장한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과 선거법 개정은 문재인 정권의 부메랑에 반드시 될 것입니다. 반드시 됩니다. 된다고요. 역사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치자는 필패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치자는 필패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이 같은 역사 교훈을 2020년 4월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 실증해야 될 의무를 운명적으로 갖고 우리 태어났습니다. 이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국회의원 무슨 뽑고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조금 자유한국당에 좀 보고 조금 뭐 궤도 수정을 좀 하면 좋겠어요. 그냥 뭐 집도끼 무슨 가만히 있고 산도끼 쫓아다니고 중도가 어떻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진보니 보수는 이런 타령 아니야.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응? 공간의 재구성을 해서 뭐 논의를 하자는 거죠. 그래갖고 말한 대로 그 많은 태극기 시민들, 태극기 세력들이죠. 그분들의 어떤 그런 정치 에너지를 국정으로 녹여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기울어가는 걸 우리가 버팀목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강의가 아니고요. 이론 무장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고 구속되지 않은 민주는 맹목이요. 그러다 보니까 마두라가 되는 거죠. 마두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도대체 뭡니까? 차베스 뭡니까, 도대체? 그 부국, 그죠? 거기는 뭐, 일종의 애완견이 하나도 남아나질 않았어요. 얘기를 못했어. 너무 비참해가지고. 다 뭐 잡아먹었지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게 민주주의예요, 지금. 예? 그래서 마지막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이 같은 역사 교훈을 2020년 4월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 실증해야 할 의무를 운명적으로 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하시더니요. 일단, 네. 9시까지.